안녕하세요. 설계도면 A2Z의 건축사사무소 클라우드9 한태희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SH 고덕광의 3단지 설계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위세대 평면도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호를 표현하는 기호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숫자와 영어 약어가 표시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안에 쓰여진 숫자는 가로 너비와 높이를 의미합니다. 20 곱하기 21이라고 하면 너비 2m에 높이 2.1m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위세대 평면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어 중 하나는 PW와 PD인데요. W가 바로 창문을 의미하는 윈도우의 약자이고 D는 도어의 약자입니다. PW 같은 경우에는 흔히 PVC 창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창을 의미하고요. 이외에도 AW 알루미늄 창, CW 커튼월 창, GW 갤러리 창, SSW 스테인리스 스틸 창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약자는 문을 표시한 알파벳인데요. 고덕강의 3단지 단위세대 평면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자가 바로 PD입니다. 해석하면 플라스틱 도어입니다. 그 밖에도 AD, 알루미늄 문, WD, 목재 문, SD, 스틸 도어 등 소재를 표시하고요. 그 밖에 SD의 방화 기능이 강화된 FSD, 방화문, 자동문에서 많이 쓰이는 SSD,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등이 있습니다. 고덕강의 3단지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살펴보면 FL, SL과 같은 알파벳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L이 들어가 있죠. 레벨, 즉 높이를 표현한 약자입니다. FL은 피니쉬 레벨, 마감 높이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SL은 스트럭처 레벨, 구조체 높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주방, 식당의 FL과 SL은 120mm의 차이가 있고 현관의 FL과 SL은 60mm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관과 주방, 식당 간에는 60mm의 단차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방, 식당의 차이가 더 큰 것은 슬라브 구조체와 바닥 마감재 사이에 난방 배관이 설치되어 있기에 더 두껍게 조성됩니다. 욕실을 보면 SL이 -30으로 다른 실보다 낮게 조성되어 있죠. 물이 넘치게 하지 않기 위해 슬라브 구조체를 더 낮게 시공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와 관련된 약자도 존재하는데요. THK라는 알파벳이 보이죠. 이는 두께, 즉 티크니스를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기계 자재 등에 표현하는데 고덕강의 3단지의 단위세대 평면도에서는 벽체의 두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죠. 석고보드와 단열재의 두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계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X와 Y 좌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건물이든 층별로 구조와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선과 Y선을 기준으로 도면을 표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도면 속 약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SH의 고덕강일지구 2블럭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친환경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